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카카오뱅크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이노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의 대원강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면서 백화점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의 샘CN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먼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저 PBR주 급등 이후에 이틀째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순환매 속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단기 상승에 따라서 좀 조정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 미국이 또 중국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지금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 5월이나 6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더 확대되는 뭐 이슈는 없는 상황 속에서 기술주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도 함께 좀 상승을 해주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좀 투신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해져 있고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자체가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으면서 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들이 현물 쪽에서 여전히 좀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우리가 당장의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휴 이후에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은 좀 보합권 내외에서 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좀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종목들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상승을 했던 반도체 섹터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으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시장은 이러한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아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나눠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 외국인 수급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상승을 좀 기대해 보지만은 약간의 큰 폭의 상승세라기보다도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제한적인 좀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미국 증시 상승하고 10년물 이 금리도 좀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 뭐 AMD 이 기업들에 대한 이 차익실현이 좀 나와줬죠.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다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어제 장중 이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전환이 일어났죠. 뭐 하지만은 다른 이 SK하이닉스의 힘이 어떤 다른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을 수입을 이끌 수 있는 시장 전체적 힘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이 목표 주가는 미국에서도 사서 올렸지만은 이 차익실에 나온 걸 봤을 때도 이 미국의 이 종목별 그리고 이 차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심화되는 부분을 오늘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 전체적인 부분은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종목별로 수급 쏠림에 대한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없고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게 바로 이제 저 PBR에 대한 부분이죠. 우선 뭐 2월 말이나 이 정부에서 본격적인 이 법안에 대한 방향을 좀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종목별 순환매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뱅크인데요. 지금 금융주들에 대한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변동성이 있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4분기 추정 순이익이 8천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컨센을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라면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서 대환대출에 대한 상품 가입자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전세자금대출까지도 대환이 좀 가능한 좀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대출 가입자 수가 좀 증가하는 보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좀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금 한 1월 달부터 좀 좋은 박스권에 수렴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목균형패상에서 구름대 상단을 좀 지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규제 완화로 대환 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이노션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뭐 계열의 어떤 광고에 대한 이 사업을 좀 담당하는 기업인데 뭐 4분기 실적도 괜찮았죠. 뭐 광고 쪽에서의 이 경기 그리고 계절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좀 달성을 했는데 우선 이 현대차 쪽에서의 그 사종이죠. 이 소렌토 카니발 페이스 리프트 효과가 그대로 발휘를 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떤 오프라인 광고보다도 이 디지털 쪽에서의 광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로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디지털 관련에 대한 이 시장 자체, 디지털 광고에 대한 시장 자체는 이미 이 오프라인 쪽보다는 넘어선 부분을 이노션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 업체나 그리고 이 그 M&A를 통한 이 시장에 대한 확장세 그리고 이거에 대한 침투에 대한 부분을 해외 쪽을 시작으로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노션에 대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가 많이 올랐다고도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노션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